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또 덤으로 살아야 되는데 관광을 하게 되면은 덤으로 사는 게 아닌데 오늘 태양도 뜨고 날씨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낮에는 한 26도까지 올라가고요. 새벽에는 뭐 8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긴 공원인 것 같은데요. 시간 뭐 상하로는 저 건너편에 있는 것 같고요. 현지인들을 따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지인 포스. 네, 신전 앞에는 구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비를 구하는 거겠죠? 기도하러 다니시는 분들한테. 시장 같습니다. 장신구들, 성물들을 파는 것 같아요. 멍멍이들과 손은 어디에나 있네요. 팔레스 오브 주하 싱. 궁전이군요. 바로 옆엔 사원이 있는 것 같고요. 다행. 아이고 손님. 여기가 템플이 꿉니다.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절인데 건축 양식만 보죠.
신을 찬양하라. 오래 태어난 멍멍이 같습니다. 여기 개들은 털이 조금 긴 편인 것 같아요. 바라나시의 개들보다. 네, 이쁘네요. 주둥이도 좀 더 길고요. 네, 스컬은 좀 얕은 게 늑대 쪽하고 비슷해요. 어디에나, 네, 신전에도, 템플 앞에도 개들은 있습니다. 내가 널 만져봐도 될까? 뭐 하고 있어 여기서? 인사해. 안녕? 반가워. 나도 반가워. 꼬리가 아프리카 하운드 꼬리 같다 너. 응? 얇은 게. 응? 일짝 말라가지고. 왜 이렇게 빨랐어? 비스켓 사줄까? 가게가 근처에 있나? 만졌대? 따라다니는 거야? 응? 나한테 관심 보여주는 사람이야? 응? 어디 가니? 엉엉이 어디가? 응? 얘들 다 좀 말랐구나. 어? 참 잘 먹어야 될 텐데. 어? 삐쩍 꼬랐어. 너도. 야, 넌 태어난 지 얼마 됐죠? 한 달밖에 안 된 것 같은 조그만 아이가 어떡하냐 너. 엄마는 어디 갔어? 다음은 최터부지 템플이라고 하는 곳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여기가 최터부지 템플 같습니다. 네.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건물 같네요. 첫 번째 갔던 궁전하고 바로 옆에 지척지간이군요. 옛날 건물하고 붙어서 가게들이 성벽과 나란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멍멍이도 있고요. 네, 아프리카나 하운드랑 체형이나 꼬리 형태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슬람에서 같이 들어왔니? 어? 아프간 하운드 피가 섞인 것 같은데? 그치? 반가워, 나도 반가워. 이쁘게 생겼어요. 결혼하시게더라고요. 차이는 네, 귀 쪽이 많이 차이가, 귀하고 좀 꼬리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귀가 좀 더 크고 아래로 처져 있고요. 털이 많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중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바라나시게들은 단모였다면은 꼬리는 가늘고 길면서 네, 아프간 하운드 꼬리랑 되게 흡사하게 닮았습니다. 아무래도 중동 쪽에 피가 섞인 것 같아요. 안녕.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르차 포트 컴플렉스 여기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는 어저께 다리 건너 갔었던 네, 커피 마시기 바로 전에 그 건물입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네, 어제 왔던데 거기 기억나시죠? 네, 여기가 오르차 포트 컴플렉스라고 하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네, 손님들 어김없이 또 등장해 출연해 주시고요. 커피 마실 때 네, 내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부리던 녀석 여기가 거주지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뷰네요. 네, 건물엔 그닥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여기는 오르차 야생동물 보호구역입니다. 선셋 포인트를 찾으러 가다가 우연히 여기까지 들어오게 됐네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쪽, 지금 이쪽 백의 개들은 전형적인 인디안 독이네요. 바라나시에서 봤던 개들이랑 비슷하죠? 어딜 또 이렇게 급하게 가십니까? 뭐가 나타나셨습니까? 뭐죠 저게? 뭐가 나타났어요? 오래된 궁전이네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왼쪽에 있습니다. 네. 아, 로얄 차트리스래네요. 여기가 여기서 조금 더 가서 우회전하면은 네, 선셋 포인트가 있대요. 오, 웅장한. 고!
루야의 차트리스라고 하는 궁전입니다. 래프팅도 하네요. 래프팅 아니군요. 보트 투어네요. 무슨 찬송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신을 찬양하는. 이 가티의 악몽이들이고요. 오래 찬양을 부탁드립니다. 한 녀석 살아남았나 보네. 아래 뭐라 아래 내 다때 나라 FT 감상하시겠습니다. 예, 푸드트럭 오르차라고 하는 곳에서 점심을 해결하려고 들렸습니다. 주문한 거는 프렌치 프라이하고 알프레도 파스타, 흰색 파스타를 크림 파스타 같습니다. 시켰습니다. 네, 여기서 점심 먹고 쉬었다가 숙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간부가 왔나 보네요. 네. 가격은 착한 편입니다. 상당히. 지금 오토바이 타고 있는 친구가 이 푸드트랙의 웨이터입니다. 물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물 들어가기 전에 저기 나이 드신 할머니, 거지 할머니 같은데 거지라고 하면 좋겠지만 남난 행색의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여기 오니까 자기 가게도 아닌데 저 짜이집에 의자까지 손잡고 안내해 주시고 짜이 주인은 짜이 차를 갖다 주시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갑자기 이 웨이터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젠틀맨이고 멋진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약한 약자한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돈 있는 사람한테 친절한 거는 당연한 거고 그 뭔가 계산이 있는 건데 저런 약자분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웨이터를 보고서 제가 깜짝 놀라고 존경스럽게 됐습니다. 안녕 멍멍이 뭐 찾으러 다니니 먹을 거 찾으러 다니니 할머니한테 인사도 했고 프렌치프라이 시켰는데 그 자리에서 감자를 깎아서요 잘라서 기름에 튀겨놨습니다. 정말 신선해요. 감동입니다. 가격은 50루피 750원입니다. 750원짜리를 즉석에서 감자를 껍질에 벗기고 잘라서 기름에 튀겨서 나오는 와 환상입니다. 오르차에 오시는 분들 더 푸드 트럭 오르차 여기에 오셔가지고 식사를 해결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가운데 빨간 소스가 맛살납니다. 우리나라 스프, 라면 스프 맛하고 되게 비슷해요. 갑자기 친구가 핸드폰을 가지고더니 힌디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향신료를 넣을지 말지 이렇게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정성이 깊게서 넣어줘 했더니 가져와봐 그랬더니 이걸 갖다 줬습니다. 참 친절이라는 게 이런 작은 것에 친절을 베풀고 신경 써준다는 게 저는 참 고맙습니다. 인도인들이 오르차에서 선셋이 가장 이쁘다는 지점으로 왔습니다.
조금 늦은 것 같은데 괜찮네요. 네. 이렇게 우르차에서 우르차에서의 마지막 날을 정리하게 되네요. 예. 이쁩니다. 내일은 우다이푸르로 또 출발해야죠. 아, 3일 걸릴지 일찍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멍멍이 뛰어 있는 서장 너무 좋습니다. 이제 양들도 집으로 돌아가네요. 어린 목동. 하이. 헬로 도기. Is it German Shepherd? Yes. Yes, he's so cute. Spice? Hello, doggy. 길거리 개와 예, 사랑의 손에 키워지는 게 길거리 개가 예, 인사하고 싶어서 왔어요. 넌 누구야 하고서 무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키우는 게 낮에 점심 먹었던 더 푸드트럭 오르차의 저녁 먹으러 다시 왔습니다. 저녁 메뉴는 역시 이겁니다. 아, 프렌치프레가 맛있어가 시켰는데 마살라를 잔뜩 뿌려오셨어요. 낮에 마살라 사건 사실 그닥 좋아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치즈 햄버거 하나 시켰고요. 콜라 이 저녁 식사입니다. 오늘은 진짜 많이 먹네. 아침 점심 저녁 다 세 끼 챙겨 먹었습니다. 내일 또 장거리를 달려야 해서요.